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그림은 남자 인물화 그리기입니다. 사용할 색은 저번과는 다르게 타이타늄 화이트와 캐디멈 옐로우 라이트, 캐디멈 레드 미디엄, 울트라마인 블루, 브리리안 그린, 그 다음에 번트 엄버인데요. 팔렛에서는 번트 엄버와 울트라마린을 사용해서 검은색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흰색을 섞어서 연한 회색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핑크색 같은 경우는 캐디멈 레드와 화이트를 사용해서 미리 많은 색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은 후에 피부색을 들어가게 될때 빨간색과 하얀색을 직접 그때그때 섞어 사용하는 것보다 저 핑크색을 사용을 해가지고 명도 조절과 채도 조절을 하는데 훨씬 유용합니다. 이색 조합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인물화를 그릴 때제 피부 톤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맞춘 팔렛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기호에 따라서 혹은 그리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색이 있을 수도 있고 빼는 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번 그림처럼 약간 전통적인 인물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꼭 있어야 될색 중에 하나가 아이보리 블랙과 옐로우 워커이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색의 이 채도 변화, 온도 변화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 비리디안 그린과 캐디멈 레드를 그거를 대처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비리디안 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캐디멈 레드의 가장 적합한 보색 대비 색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돼서 사용을 하는데요. 녹색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 빨간 굉장히 따뜻한 색의 이 빨강색과 핑크색을 회색화 시켜주는데 차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비리디안 그린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회색화하면서 적절량의 그 차가운 채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고 혹은 가끔은 과장을 시킬 때 유효하기 때문에 저 비리디안 그린이라는 색을 쓰는 거고요. 캐디멈 레드나 캐디멈 옐로우 같은 경우도 기호에 따라서 라이트를 써도 되고 혹은 미디엄을 써도 됩니다. 만들어 온 회색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울트라마린 블루나 그린이 만들 수 못하는 그런 영역의 회색들을 조금 무채색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인물화를 그릴 때 혹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든 회색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유의하게 쓰입니다. 이번 그림에서 또 다르게 접근할 방식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인데요. 저번 그림에서는 이제 부드러운 붓을 중점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약간 부드러운 피부의 특징? 그런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매끄럽게 쌓아 올려가는 기법을 보여드렸다면은 이번 그림에서는 이제 조금 더 두툼하게 올라가는 물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껍게 올려지는 그런 임페스토라는 기법을 사용한 인물화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번 그림 때와 다르게 이제 사용하는 붓도 비교적 좀 두툼한 붓털의 붓을 사용하고요. 올려지는 물감 양도 초반부터 훨씬 두껍게 올리는 걸볼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색들이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하게 올라온다는 것과 그림적으로서의 이런 개성, 특징이 조금 도드라진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색들 자체가 이제 두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칠고 또 이렇게 그 채도가 굉장히 밝게 빛나는 효과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그런 깔끔한 디테일이나 인물화의 그런 부드러운 부분, 그런 묘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게 됩니다.
색을 올려나갈 때 이제 피부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채도의 성향들이 있는데, 붉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른기가 있는데, 그 붉은기와 푸른기의 그 경계면들, 그 단계들을 조금 과장을 하면서 표현을 해주면은 그림 자체가 굉장히 개성이 있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붉은 쪽은 핑크색 쪽으로 완전히 끌어당기고, 이제 찬 쪽은 비리디안 그린과 울트라마린 블루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거의 그 푸른색의 채도가 드러날 정도로 가끔 차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러면은 완성된 결과물을 봤을 때, 그 채도가 쓰인 곳이 적절하다라면은 그 색들이 사실 그렇게 튀지 않고 오히려 그림 자체가 보여줄 수 있는 덩어리감이 훨씬 더 강조가 돼서 드러나게 됩니다. 눈 같은 부분도 그림자 안이나 혹은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 피부가 조금 피가 쏠려 있는 부분 같은 경우를 굉장히 로우한, 그러니까 그생 색깔인 그런 빨간색 같은 거를 강조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그 아주 소량인 부분에 딱그한 부분에 들어갔다라면은 오히려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울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봤을 때 픽셀을 쪼개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색들의 조합으로 하나의 색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큰 부분에 적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색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색들 중에서 어떠한 색들을 정해서 빨간색이면 빨간색, 푸른색이면 푸른색, 녹색이면 녹색, 그런 것들을 과장을 해서 적은 부분들에 적절량 더해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색 온도와 채도들의 밸런스가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볼 때도 그 채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채도들을 관찰을 잘 하면은 이 부분은 이 색을 띠고 있는데 라는 거를 시작으로 그 색을 과장을 해주는 데부터 시작을 해주는 겁니다. 눈두덩이 위에 붉은 색깔이 상대적으로 강조가 돼서 빨갛게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 부분의 찬 부분을 상대적으로 과장을 해서 더 푸르게 올려주는 겁니다. 콧볼 밑에도 마찬가지로 붉은기, 그림자 안에 띄고 있는 붉은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칠해줬기 때문에 돌아가는 부위라든지 위쪽에 비춰지는 미세한 빛반사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푸른 빛깔이 나게 칠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색을 섞을 때도, 심지어 무채색을 섞을 때도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랑색 그 고유의 원색들 사이에서 섞어주면은 조금 더 다채로운 색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갈색이 보인다고 갈색을 칠하지 말고, 혹은 회색이 보인다고 곧바로 검은색과 회색을 칠하지 말고, 그 색의 정도를 빨간색과 녹색을 사용을 해서 주황색 혹은 진한 주황색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약간의 보색의 비율을 조절을 해가면서
그 중간에 있는 색을 찾아내면은 훨씬 더 다양한 종류들의 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색 한 색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갈색인 지금 수염이라든지 이런 그림자 부분을 칠할 때 하나의 갈색만 사용을 해서 그 갈색을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하면은 그림에 있는 모든 갈색의 그 퀄리티가 동일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해서 주황색을 만들어주고 그것의 보색인 초록색 혹은 약간의 파랑색을 사용해서 섞어주면은 무수한 종류의 갈색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갈색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그림일지라도 훨씬 더 다채롭고 좀 색감이, 채도감이 풍부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채색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색깔들을 원색과 보색 대비들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정말 많은 색깔들의, 많은 종류들의 색깔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윤기가 있는 사물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것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로 가는 부분들은 파랑색 자체를 아예 강조해서 써줬고 안쪽에 쏠려 있는 그림자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색이 드러나는 갈색으로 해주고 또그 위에 하이라이트는 또 반대로 조금 찬색의 하이라이트를 써줘서 볼륨감을 더해줬습니다. 눈밑 그림자 같은 부분은 굳이 센 선이나 그런 센 그림자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명도의 차이와 약간의 온도 차이만 주면은 충분히 구분이 뚜렷하게 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물을 볼때그 적절한 명도와 온도 차가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대비가 명도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강한 색깔이나 강한 선을 써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온도차로 낼수 있는 대비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커다란 명도차가 없이도 이미지들을 뚜렷하게 혹은 볼륨감이 훨씬 더잘 드러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콧등과 넘어가는 부분의 이 피부의 사이의 경계를 굳이 강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루어져 있는 저러한 뚜렷한 온도 차이와 콧볼 밑에 주는 그림자 정도의 그런 정보만 있더라도 충분히 코가 얼굴 표면에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나온 물체다라는 표현은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남자 인물화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근육 조직이 굴곡들이 좀 직접적이고 두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또 붙터치 또한 좀 두툼하게 해주고 거칠게 해주면은 조금 더 개성이 잘 살아나는 그런 인물화가 됩니다.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도 부분에 따라 부위에 따라서 약간의 색 변화와 온도 변화를 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하이라이트들이 올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림이 진행될수록 그 다음 단계에 올려지는 물감은 무조건 전 단계에 올려졌던 물감보다는 두꺼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어지럽혀지거나 지저분해지지 않으려면은 팔레트에서 색을 분명히 섞어주고 이 올려지는 색으로 마무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칠을 해주면은 그림이 훨씬 깔끔하게 잘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